남남 아닌 데는 관심이 없고 한 세 군데 정도는 이렇게 가는데. 오오오 궁이 시선 고정. 왕자병 궁에게 담을 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설마 너니 체급이 안 맞아요. 하는데 궁이 뭐야 반응이 시큰둥. 아유 오히려 암컷이 더 애가 탄다. 오빠 오빠 어디가 오빠 오빠 생겼는데. 오빠 상남자 오빠 오빠 뭔가 아련해요. 스톰원, 오빠 우리를 270도 집에서 하던 왕자님 행세가 영 허세는 아니었나 보다. 아이고 이게 뭐지 나쁜 남자 있으면 근데 은근 당겨. 너나 할 것 없이 궁이에게 눈을 못 대는데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궁이는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는 뭐 그런 분위기. 궁이가 먼저 꼬리를 치는 게 아니고 암놈들이 먼저 다 꼬리를 치고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웃길 때가 많아요. 산책 데리고 다니면 녀석이 영 반응이 없는 걸 보니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도 아닌가. 이런저런 고심 끝에 궁이의 탈출을 막을 방법을 찾았다는 아저씨. 자, 곽 장가를 보내서 아예 집에 눌러앉게 할 계산인 것 같은데 상대는 꽃다운 한 살. 이름은 다리란다. 다리. 아, 궁이 섹시요. 하도 나가서 궁이 다리 좋네요. 뭔가 섹시 느낌이. 섹시감 하나 데리고 오면 좀 자중할까 싶어가지고. 자, 이번에 성공해야 될 텐데요. 그렇지. 뽀뽀 뽀뽀 다리. 뽀뽀하자마자요. 예, 뽀뽀해 뽀뽀해야지. 그래 그래 뭐 사는 거 별거 있니. 섹시한테 맘 붙이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 좀 있자. 어? 그런데 어? 어째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남자인 궁이는 내빼고 다리는 궁이한테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는데 궁이 다 좋아해요.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완전 매력남인가 봐요. 여자 뭐야. 아니 엎어버렸어요. 막 들이대도 되는 거야 이거. 어리둥절한 궁이에게 다리 저돌적인 애정 공세를 퍼붓는다. 오빠 오빠 딱 내 스타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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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만히 있을 거야? 오빠 아 왜 이래 진짜 진짜. 근데 궁이 대놓고 싫은 뒤팍팍. 그런 궁이가 뭐가 좋다고 다리 그냥 몸이 탈았다 탈았어. 안절부절 궁이의 곁을 떠나질 못하는데. 하지만 궁이는 다리한테 무관심으로 일관. 대체 녀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밀당중은 아니겠죠 설마. 네. 궁이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녀석의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도대체 왜 집을 나가는지 나가선 또 뭘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내가 아빠가 알아야지 뭘 어떻게 해주지. 그지? 섹시를 데리고 오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자 잠시 틈을 보이자. 아니라 그럴까. 아이고 또 한 번 담을 넘으려는 녀석. 어제 탈출국 이후 꼼꼼히 보수했건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무지막지한이면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듯. 야 자기 키보다 더 높은 철판을 부여잡고 안간힘을 쓰는 녀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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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두터운 철판이 종잇장처럼 뭉개져 버렸다. 그렇게 탈출에 성공하자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갈길 가는 녀석. 대체 뭐가 그리 바쁜 건지. 그래 그래 어디 뛰어가라 뛰어봐 뛰어봐.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지죠. 참 우리가 멍석을 깔아주긴 했어도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 줄이야. 야 허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데.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까지 찌그러뜨리고 있네. 또 탈출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대체 누군가요? 그렇게 궁이가 나간 지 몇 시간 뒤. 시간상으로는 올 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일부러 문을 열어놨는데 이제나 저제나 궁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저씨. 아이고 왔네. 어디 갔다 왔어? 에 오긴 오는군요. 어디 갔다 왔어? 자 이제 녹화된 화면을 돌려보기만 하면 되는데 궁금해. 어디 보자. 키가 크니까 카메라도 잘 가장 어울려요. 먼저 간 곳은 예. 그렇지 그렇지 집에서 탈출했으니 일단 고추밭. 그리고 오오오 마을 교회를 거쳐 제법 떨어진 버스 정류장까지 지나쳤다. 큰 길로 다니네요. 그리고 익숙한 풍경 속에 집 한 채. 자 카메라에 기록된 뒤에 발자취를 종합해보면 이거 맞네 여기 중고차. 아, 2구 이장님 댁이네. 아. 그럼 1구에서 2구로 넘어간 거네. 녀석의 발걸음은 옆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자 한참을 더 달려 멈춰선 집 그곳엔 2구 상근이 아니야. 아. 상근이? 딱 걸렸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다 알아볼 거야. 어? 정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소리 양키 저 암키한테 들이대러 다닌 게 아니라 정해놓고 찾아가는 집이 따로 있었어. 도대체 어떤 색시길래 궁이가 담까지 넘어가며 만나러 갔던 걸까. 공아 얘 알아? 사랑하는 여인이에. 어디 보자. 어어어 카메라에서 봤던 녀석이 맞다.
이야, 스스럼 없이 반가움을 표시하는 궁이. 얘를 만나러 여기.